사이드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 장비 뭔데요? 사이드를 신호차. 아, 신호차. 네, 유압 사이드. 구형에는 없었거든요. 용도가 그만큼, 뭐예요? 이거 용도? 예를 들어서 아웃리거. 네, 아, 예. 네. 유압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도 보시면 메인 붐대가 있죠. 메인 붐대에도 사이드를 걸 수가 있고, 유압 빠지지 말라고. 예, 그런 역할을,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합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성차가 아니라서 명칭이 안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개선을 하고요. 보시면, 요번에 또, 신차 기준으로 터치식으로 또 저희는 또 바뀌었어요. 또. 더 편리하게 하기 오늘 위해서. 똑딱이었는데, 네네. 터치식으로 완전 바뀌었죠. 항상, 계속 진보되게 개발을 더해서 항상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차선 신호차죠. 4차선 신호차요? 네네네네네. 제다 코리아 4차선 그러면은 신호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누가 지금 계약했다는 거네요? 다 계약자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작을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형차라는 거죠? 얘는 신형이죠. 그때 똑딱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터치식에 뒤에 보면은 이제 사이드까지 있어요.